자, 시작하자고요. 요약집 118쪽. 자, 1호 자산이죠? 여기 기타 자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세율 파트에서는. 자, 미등기로 팔았다. 뭔 뜻이에요? 요거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죠? 등기할 수 있는 거를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 그래요. 그러나 밑에 세 가지는 미등기로 팔더라도 70% 적용을 안 한다고요. 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로 팔았다. 70% 틀린 거라고요. 세 가지만. 그래서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다? 70%. 단 조심하자. 국외는 미등기 안 쓰죠? 국외 거는 무조건 뭘로 간다? 6에서 38. 미등기는 국내 것만 쓰는 거라고요. 다른 나라는 등기 미등기 안 따져요. 국외는 미등기 70% 아니에요. 무조건 6에서 38.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되고 팔죠? 등기되고 팔면은 반드시 뭐를 따진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은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몇 년 이상일 때만? 2년 이상일 때만 6에서 38. 초과누진 세율. 그러나 뭐는 조심하자. 1호 자산을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주택은 등기 가능하죠? 미등기로 팔면은 70%야.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란 거 신경 안 쓰고. 그래도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40이에요. 1년 이상일 때는 뭐다? 6에서 38. 그래서 주택은 50%가 없다고요. 거기 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미등기는 70 똑같고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일 때는 초과누진이라고. 1년 이상. 그럼 집 팔 때는 최저 몇 년 보유하다 팔아야 돼요? 1년. 상가 팔았다 땅 팔 때는 최저 몇 년 보유하다 팔아야 세금이 덜 나와요? 2년 보유. 알아들었죠? 6에서 38.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기타 자산은 아까 했죠? 대표적으로 기타 자산이 뭐가 있나요? 골프 회원권. 1년 미만 보유한다. 50. 틀린 지문이에요. 언제나 기타 자산은 뭐다?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유기간 안 따지는 거예요. 6에서 38. 5단계. 그리고 표가 나와 있네요. 1200만원까지는 몇 프로예요? 6%. 띄고 1억 5천 초과할 때는 최대 몇 프로? 38. 처음과 끝은 암기해야죠. 1200만원까지는 6%. 1억 5천 초과할 때는 최대 몇 프로? 38. 그러니까 주식은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세율 적용 방법이 이거 개정법이에요. 별 3개 붙이고. 자, 박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작년까지는 둘 이상일 때는 높은 세율로 갔다고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작년다. 올해부터는 뭐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둘 이상에 해당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끝났어요. 간단하게. 올해부터는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탄력세율이 있어요. 할증세율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는 6에서 38% 일반세율. 초과누진. 초과누진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에서 38%의 누진세율.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40% 또는 5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어떤 거를 적용한다? 큰 세액을.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지정지역은 투기지역이죠.
투기 지역에서 뭐를 팔았나요? 비사업용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 그럼 먼저 파는 하나. 이럴 때는 원칙이 뭐다? 6에서 38을 2에다가 몇 프로를 더하는 거야? 10% 할증한다고요. 6에서 38. 6%에 해당할 때는 16%를 적용하고 38%를 적용할 때는 48까지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스 나왔잖아요. 1번 3주택 이상. 2주택 이상 하면 틀려. 먼저 파는 하나는 6에서 38을 적용한다고요. 그 다음 2번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죠. 합이 3이면 3주택이에요. 주택수는 뭐 팔 때? 그 주택 해당 주택. 그 3번은 뭐 팔 때?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투기지역에서 팔 때. 그럼 여기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적용한다? 6에서 38%에 10%를 할증한다고요. 맑기는 알아들었죠? 네. 자, 그럼 잘 봐요. 지금부터 비사업용 땅을 판다고요. 알아들었죠? 이걸 판다 가정해. 그럼 일단은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럼 이제 빼고 빼고 과세 표준이 나오잖아요. 1억이야. 과세 표준이 1억이라고. 비사업용 땅을 투기 지역에서 팔았다고요. 그럼 이세율을 적용하죠. 예? 초과누진세율 1억. 자, 계산 들어갑니다. 표 보면서. 초과누진세율 1억이면 몇 번째 구간에 들어가? 4구간. 네 번째 들어가잖아. 그럼 네 번 계산해서 더하라는 뜻이에요. 누진세율은. 4구간에 들어가잖아. 지금 1억이면. 그럼 네 번 계산해서 더하는 거예요. 과표볼래요? 그럼 그럴 필요 없죠. 88까지는. 88까지는 계산돼서 나왔잖아요. 88까지는 얼마 나왔어요? 1590만원. 그럼 88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적해서 밑으로 내려왔잖아. 그 다음 더해야죠? 그럼 얼마? 1200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1억이 나오잖아요. 30몇 프로? 88은 계산됐잖아요. 88까지. 그럼 1200만 계산하면 1억 되죠? 그럼 몇 프로요? 45를 곱해야지. 10을 더하라니까. 아, 3, 원래 35%인데 투기지역이니까 10을 더하는 거요. 마지막에. 그럼 45%가 된다고요. 원래는 35인데 10을 더한다고요. 투기지역이니까. 그럼 1200 곱하기 45%. 540만원. 그럼 위에 거랑 합쳐야지? 합치면 얼마 나와? 2130. 이렇게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최고 10%를 더해서 45. 이렇게 하는 게 누진세율이에요. 2130만원 나왔죠? 근데 이 녀석이 1년 6월 보유에다. 1년 6월 보유에서 1년 6월 보유하다 팔았다고요. 1년 6개월 보유하다 팔았다고요. 그럼 몇 프로 적용해요? 1년 이상 2년 미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몇 프로야? 그럼 두 번 계산해 보는 거야. 1억에 바로 몇 프로? 40%. 그럼 얼마 나와요? 4천만 원. 그럼 봐요. 세율이 이해가 높죠. 이해가 세율이 낮잖아. 그럼 옛날에는 뭐다? 작년까지는 2130만원 걷었어요. 올해부터는 높은 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각각 계산해서 큰 세액으로 한다. 얼마 걷겠다?
4천. 이렇게 한다는 뜻이라고요. 좌우간 계산은 못해도 돼요. 1년 미만은,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야? 40%. 이건 알아야죠. 그죠? 높은 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뭐다? 큰 세액으로 간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넘어가요, 그냥. 자, 3번도 그런 맥락으로 이용해 주시고. 자, 큰 걸로 간다. 자, 넘어가죠. 자, 120페이지. 자, 꼭대기가요.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1번, 항상 보유기간은 원칙이 뭘로 따져?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1호 자산. 1호 자산은 보유기간 따지잖아요, 이거. 이거 보유기간 세 가지로 나누죠? 이거. 1호 자산이잖아, 1호. 기타 자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1번에. 취득일 양도일. 자, 상속받으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피. 원래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예요? 상속개시일이지. 뭐를 물어볼 때만? 세율. 세율을 물어볼 때만 피가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2년 보유 사망. 아들이 6개월 보유한 후 양도. 그럼 세율을 물어볼 때는 보유기간은 2년이다, 6개월이다, 2년, 6개월이다. 2년, 6개월. 세율을 물어볼 때 상속. 반드시 피가 붙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상속개시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3번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네. 자,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5년 이래. 네 글자로 무슨 과세? 2월 과세. 그럼 증여자 기준이죠? 그러니까 증여자가 맞잖아. 수중자 그러면 안 돼요. 항상 2월 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수중자가 나오면 틀린다고요. 아까도 했잖아요. 자, 그다음 그 박스 봐요. 양도소득세 부여기간 계산시 취득일이죠. 첫 번째 상속받았잖아. 그럼 장특공제를 물어볼 때는 뭐다? 상속개시일이에요. 상속개시일에 밑줄 그고 다만 상속은 상속인데 무슨 상속이야? 가업상속은 이럴 때도 피가 들어가야 돼. 가업은 좋은 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늘려줘. 그냥 상속은 상속개시일이에요. 가업을 물어볼 때는 피.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뭐를 물어봐? 세율을 물어보지? 세율도 뭐가 붙어야 돼? 피. 자, 장특공제를 물어본다. 원칙이 뭐다? 상속개시일. 가업상속은 피가 붙어야 되고 세율도 뭐가 붙어야 돼? 피. 자, 그 다음 밑에 거 아까 했죠? 이거 2월과세잖아. 2월과세는 뭐를 물어볼 때? 장특공제와 세율을 물어볼 때는 증여자 기준이죠? 두 개. 증여자가, 증여자가. 증여자가, 증여자가. 2월과세 증여자 기준 두 녀석. 뭐를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장특공제와 세율. 증여자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따진다고요. 다시 앞으로 가요. 자, 117. 자, 116페이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세법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리를 하셔야 돼. 116. 폈어요?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갑이죠. 을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여. 이 사이는 어떤 사이다?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 뭐를 증여할 때만 이 법을 쓴다? 토, 건, 특만. 모든 양도 자산하면 안 돼요.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그럼 이 애를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이 애를 뭐라 그럽니까? 수중자. 그럼 이 수중자가 배우자라고 가정하자고요.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요. 뭐를? 토건 특.
그럼 증여자는 취득가액이 있죠? 1억. 언제 취득했느냐? 2011년도에 취득했다 가정합니다. 그럼 갑의 취득가액은 얼마다? 1억. 알아들었죠? 증여를 언제 했느냐? 2013년도에 한다고요. 증여할 때 보니까 가치가 뛰었네. 가치가 3억이 됐네. 8억. 이렇게. 그럼 이제 을돌이는 배우자죠? 6억 빼고 배우자끼리 증여는 얼마 공제받아요? 6억. 6억 빼고 2억은 증여세 내야 돼요. 그럼 증여세 내야지. 그 다음 이 배우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양도. 양도한다고요. 얼마에 양도했느냐? 10억에. 그럼 양도가액이 10억이죠? 언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양도했다고. 뭔 뜻인지 알죠? 아, 증여 후 양도했잖아요. 그럼 증여하면은 취득일이 언제야? 증여받은 날. 취득가액 8억.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다? 10억. 그럼 배우자는 양도세도 계산해야죠? 어떻게 계산해요? 10억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8억. 그럼 2억이 단순 양도 차익이라고요. 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에 취득가액이잖아. 근데 배우자가 직접 팔면 어떻게 돼? 1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판 거지? 세금 폭탄 맞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배우자를 이용해서 증여공제를 받잖아. 6억. 증여공제를 받고 팔면 양도세가 팍 줄어들어버리죠? 그래서 몇 년 이내에 팔 때는? 5년 이내에 팔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2월 과세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 6년 만에 팔면은 이렇게 계산해요. 항상 기준은 5년 이내다. 그러면 증여자는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해? 10억에서 얼마를 빼? 1억. 그럼 단순 계산 양도차익 9억.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이게 2월 과세예요. 5년 이내에 팔 때는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준다? 1억. 알아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배웠죠? 2월 과세? 보유기간 따질 때. 보유기간 따질 때 장특공제죠? 장특공제와 세율.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고요. 그래서 2월 과세는 뭐다 이렇게. 세 가지만 증여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배제한다?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2011년이지? 언제 팔았어? 15년. 3년 넘어갔잖아. 일로 가면. 2년밖에 안 되지? 일로 가면 못 받아. 2월 과세를 적용하니까 3년 되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취득가액을 불이익을 줘. 알아들었나요? 여기서는 보유기간을 늘려주는 거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맑게 알아들었죠? 세 가지만 2월 과세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양도세 내야지. 양도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다, 수증자다? 누구야? 세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산만 옛날 걸로 한다고. 계산만. 돈은 이해가 챙겼잖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다, 수증자다? 수증자. 그리고 학원 다닐 때 조금씩 먹어요. 알아들었나요? 시험 끝나면 10kg 쪄서 나가요. 무슨 근스 늘리러 온 것도 아니고. 조심만 하고요. 진짜야. 대한민국 학원들은 저기 어제 서산 가니까 아줌마가 막 자랑하고 다녀. 5kg 늘었대 하고 나서. 뭘 자랑이라고.
그리고 낮에 이제 칼국수를 먹는데 아줌마는 막 두 그릇씩 먹어. 그러면서 찐다 찐다 환장하겠어. 아, 조심하라고요. 쪄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날씨 더워 옷이 안 맞아 나중에. 애들도 무시해요. 진짜 살찌면 애들 무시해. 우리 와이프가 78kg에서 지금 66kg 뺐잖아. 애들이 좋아해. 엄마가 뚱땡이니까 아주 애들도 잔소리는 못하지만 안 좋아해.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먹으면 또 졸려. 수업할 때. 수중자가 내는 거예요. 계산만 이렇게. 잘못하면 합격도 못하고 뚱땡이 돼서 넣어가지고 아주 골치 아파. 그냥 조심해서 다니라는 거예요. 그죠? 먹을 거는 먹되 자제하면서 예, 줄이면서 먹어야 돼. 세금은 이해가 된다고요. 계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수중자는 증여세 냈지. 증여세 2억 내잖아. 6억 빼고 8억이니까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처리. 돌려줘 안 돌려줘? 6억 빼고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돌려줘 안 돌려줘? 맨날 또 반대로만 얘기하기 시작한다. 안 돌려줘. 필요경비에 가산해서 납부한 만큼 공제해줘. 사람이 그대로니까 돌려주면 도망가요. 알아들었나요? 안 돌려주고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가산해서 납부한 만큼 빼준다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어디에서 공제를 한다? 여기에서.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야. 아, 증여세 납부한 거를 여기에서 빼준다고요. 밑에서 빼주는 거랑 여기서 빼주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알아들었나요? 여기에서 납부한 만큼 빼줘. 시험장에 가면 증여세 처리는 세액 공제한다. 틀린 지문이요. 여기에서 공제한다고. 출제자는 여기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출제해. 틀려버리지? 그 다음 여섯 번째. 이 2월 과세는 조세부담. 조세부담 감소 여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양도세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 부동산이 폭등해서 이거 10억에 팔았지? 폭등해서 100억에 팔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일로 가는 게 많이 나오지? 그렇잖아. 그렇더라도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무조건 1억으로 계산한다고요. 감소 여부 안 따져요. 감소가 되더라도 무조건 2월 과세 1억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7번은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또 반대로 얘기하지. 없다. 언제까지 반대로만 얘기할 거야. 일부러 그러고 있죠 지금. 계산만 옛날 거예요.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증여자와 수중자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지지 않는다. 없다. 이 갑은 세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게 2월 과세라고요. 2월 과세를 꽉 잡아야 돼. 이거라도. 자, 그럼 이제 세금 폭탄 맞잖아. 9억 갖고 세금 계산에 들어가잖아. 그럼 약 뭐다? 2억이 넘게 나와. 양도세가 2억이 넘게 나온다고. 빼는 형태에 따라 약간 달라지지만. 그래서 이 증여자와 수중자세는 세금이 2억 이상 나오니까 서로 어떻게 이혼해버려. 이혼. 그럼 남남이잖아. 그럼 2월 과세가 아니잖아. 위장 이혼할 수 있지? 그럼 이혼하더라도 취득가액을 1억으로 잡는다, 8억으로 잡는다. 이렇게 잡아. 위장 이혼하지 말라 이거지. 몇 년 이내에 이혼했을 때 5년. 5년 지나서 이혼하면 괜찮아.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위장 이혼해놓고 밤에 슬금슬금 만나서 돈 쓰고 돌아다니더라 이거지. 그런 거를 방지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5년 이내. 알아들었죠? 꼼짝 말아라 이거지. 그래서 이
증여자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죽어. 죽어. 이 배우자는 저 갑이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사실도 있다 이거지. 극소수지만. 죽었지? 그럼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용해? 8억. 죽으면 끝나는 거야. 8억으로 계산하는 거야. 아, 죽었는데 어떻게 1억으로 계산하냐고. 이 배우자가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데.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다?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뭐다? 수용당했다. 수용은 부득이하지? 짜고 할 수 없잖아. 그럼 수용당하면 취득가액이 얼마다? 8억.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세대 1주택도 있지만 여기까지가 뭐다? 시험이에요. 그럼 또 하나.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거예요. 2년 보유한 거. 갑이 직접 팔면 비과세지. 이거를 뭐다? 증여했잖아. 증여하면 역시 취득가액은 1로 간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2년 보유해야 돼요. 증여를 했기 때문에 앞에 보유기간은 없어져 버려요. 1주택을 남에게 팔면 비과세지? 증여하면 보유기간을 다시 시작한다고요. 왜? 증여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은 2월 과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2월 과세라고요. 그래서 116 보자고요. 116 제일 아래 4번 봐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억. 2년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뭐 당한 거야? 수용. 자, 그 다음 니는 1세대 1주택만 알아. 1세대 1주택도 역시 뭐다?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아. 나머지는 필요 없어. 1세대 1주택만 밑줄 그으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위에 박스. 위에 박스 1번 몇 년 이내 하는 거야? 5년 이내. 위에 박스의 1번 찾았어요? 그 다음 괄호.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두 글자로 뭐야? 이혼. 포함하는 거야 2월 과세에. 그러나 죽어버렸다. 제외.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혼. 포함 2월 과세에. 포함해서 취득가액을 얼마 갖고 계산해? 1억. 죽으면 1억에서 제외. 얼마 갖고 계산해? 8억. 이게 2월 과세예요. 자, 넘겨보자고요. 그럼 넘기면 정리돼서 나왔잖아요. 118. 자, 2월 과세 나와 있죠? 딱 정리돼서 나온 거예요, 이거. 자, 증여자와 수종자 사이는 어떤 관계야? 배우자 직계존비서. 가족관이죠? 적용 대상은 다 되는 게 아니라 토, 건특. 몇 년 이내? 5년 이내. 등기부등본으로 따진다고요, 5년 이내는.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다 수종자다? 수종자. 수종자잖아 이게. 길게 얘기했잖아. 수종자. 수종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 증여세 처리는 필요경비에서 포함해서 공제를 해줘. 여기 보라고요. 여기에서 공제. 여기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말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연대납세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조세부담이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적용하죠? 없어도 무조건 갑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가지를 2월 과세로 가죠? 취득가액,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세 가지를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자, 증여자, 증여자. 증여자잖아 이게. 증여한. 받은다면 틀려요. 증여자, 증여자, 증여자잖아요. 글씨를 잘 읽어야 돼. 그게 2월 과세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요. 다시 앞으로 가자고요. 117 2번 증여 후 양도 행위의 부인.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법조문이 뭐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친인척 간의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부당한 거래를 했다면 이 거래는 부인하겠다.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다?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잘 봐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 사이는 형과 동생 사이. 몇 년 이내 양도입니까? 5년 이내. 형과 동생. 여기는 누구랑 하는 거야? 배우자 직계존비속. 나머지 특수관계인. 형과 동생끼리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이월과찰한 용어를 안 쓴다고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우회양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를 징해야 돼? 다, 모든 양도자산 다 적용합니다. 왼쪽을 물어볼 때는 토건 특만, 오른쪽을 물어볼 때는 토건 특에 한해서 틀려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한 거예요. 그럼 여기 봐. 형이 직접 팔면은. 형이 직접 팔면 양도세 폭탄 맞잖아. 9억. 알아들었죠? 형이 직접 팔면 양도세 9억 갖고 계산하잖아. 세금 폭탄이잖아. 그러니까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다고요. 알아들었죠? 몇 년 이내. 똑같아 옆에랑.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소는 형의 세금과 동생의 세금을 비교과세한다고요. 비교해보는 거요. 그다음 형의 뭐를 계산해봐? 양도세. 동생의 원리는 똑같아요. 증여세, 양도세. 이렇게 비교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형의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형의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1억 8천이 나왔어. 이렇게 동생의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1억이 나왔어. 비교하죠. 그럼 법은 1억을 과세할까요? 1억 8천을 과세할까요? 일로 간다 이거지. 동생 조세가 적을 때는 동생 조세가 적지? 이거 합쳐 보니까 1억이야. 적을 때는 이 동생 거래는 부인한다. 양도세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1억 8천. 이게 뭐다? 부당이익계산 부인이에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동생 조세가 적을 때 일로 안 가고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거죠. 사람이 바뀌었지?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1억 8천. 이게 우회 양도예요. 근데 반대로 1억이 아니라 3억이 나오지? 그럴 때는 뭐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정상대로. 동생 조세가 적을 때만 거래를 부인한다고요. 부인한다는 뜻은 뭐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세금 얼마 걷어? 1억 8천. 수종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이러한 법이 없다면 그냥 1억 갖고 끝내죠? 안 된다 이거지.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그럴 때는 1억 8천. 그럼 어떻게 한다? 똑같이. 똑같아. 형 기준으로. 아, 형이 직접 판 걸로 본다며. 이거 똑같이 취득가액을 얼마로 갖고 잡는 거야? 1억. 취득가액을 1억. 양도가액을 얼마? 10억. 아, 숫자가 똑같다고요, 옆에랑. 알아들었죠? 근데 잘 봐요, 지금부터. 4번. 4번부터는. 동생. 증여세, 양도세 냈죠? 그리고 형. 형이 양도세 내는 거죠?
그럼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증여자야. 사람 바뀌었잖아. 형이 직접 판 걸로 본다며. 그래야 1억 8천 계산 나오니까. 됐죠? 그 다음 증여세 처리. 여기서는 돌려줘. 환급된다고요. 사람이 바뀌었잖아. 증여세는 누가 냈어? 동생이 냈지. 돌려줘. 돌려줘 놓고 둘 사이는 뭘로 엮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 이 법은 조세 감소 여부 따지죠? 감소된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야. 이쪽은 무조건 적용하는 거고 이쪽은 수중자의 조세가 적은 경우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요. 감소될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다 끝났네. 자, 117 보자고요. 기역 적용 대상.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과로 조심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제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일로 가는 거야. 2월과세.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한다고요. 제외. 찾았나요? 자, 과로. 몇 년 이내?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A에 따른 세액이 B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야? 큰 경우야? 적은 경우만 부인하는 거야. A가 누구야? 형. 아, 저 동생. B는 형. A가 동생. B는 형. 비교과세 한다 그랬지? 그래서 A에 따른 세액이 B에 따른 세액보다 적지. 동생 세금이 적은 거야. 그럴 때는 부인한다. 어떻게?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클 때요? 적을 때요? 적을 때만. 자, 그 다음 니는 필요 없고 디귿. 부당이익예산 부인 효과.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증여자. 형이 내는 거야. 형이. 그럼 B번. 그럼 형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1억 양도차익 장특공제 세율. 요거 똑같이 간다고요. 요거 세 가지는. 그 다음 C번은 수중자가 부담한 증여세 처리는 이미 부과한 증여세를 환급합니다. 돌려줘요. 돌려줘놓고 밑에 저거 하나. 증여자와 수중자 사이는 뭘로 묶어버려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야 꼼짝 못하잖아요. 돈은 누가 챙겼어? 동생이 챙겼죠? 형은 자다가 봉창 맞잖아. 형 입장은. 형은 돈이 없잖아. 그러나 증여세는 돌려줘야 사람 바뀌었으니까. 둘 사이는 연대 규정입니다. 그 다음 밑에 특수관계인의 범위. 친인척이야 혈족인척. 뭐 육촌 이런 건 필요 없어. 2번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야. 1. 임원과 사용인. 2. 본인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즉 짜고 팔 수 있는 사이가 특수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짜고 팔 수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 봐요. 이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 봐요. 이 법은 왜 이런 법이 있을까요? 형이 직접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죠?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합니다. 알아들었나요? 단 우회 양도하되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국가는 비교과세한다고요. 형의 양도세와 동생의 세금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니까 이에는 1억, 이에는 1억 8천. 그럼 얼마를 과세하겠다? 1억 8천. 이런 법이 없다면
동생을 통해서 8천만 원 띄어먹잖아. 단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부인하는 거예요. 이 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증여자가 직접 어떻게 한다? 양도한 걸로 본다. 자, 넘겨봐요. 넘기면 이제 나왔잖아. 우회양도. 꼭대기. 우회양도 나와 있죠? 자, 특수관계인이랑 하는 거야. 단 과로. 배우자 징계 직계존비속 제외. 형과 동생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증여하는 거야? 다. 과세대상 다 데려가는 거야. 왼쪽을 물어볼 때는 토건특만. 그 다음 5년은 공통이지? 그리고 양도,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야, 증여자야. 증여자가 어떻게 한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사람 바뀌었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 환급된다. 돌려줘요. 돌려준다고요. 환급된다. 이쪽은? 이쪽은 안 돌려줘. 필요경비에 가산해버려. 이쪽은 돌려주는 거야.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옆에자가 환급된다. 해놓고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밑에는 조세부담이 부당이 감소된 경우에만 적용. 1억 8천 1억 1억 감소됐잖아. 1억 8천인데 원래 감소된 경우에만. 그럼 이럴 때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 가지를. 밑에는 똑같잖아. 증여자 증여자. 옆에도 증여자 증여자. 똑같은 거죠?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 봐요. 이번은 비교 문제가 나와요. 이번에 이월과세와 우회양도는 여기 봐요. 이월과세와 우회양도는 양도세 납세무자는 모두 수중자다. 틀린 지문이죠? 증여자. 알아들었나요?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모두 연대납세무가 있다. 틀린 지문이죠? 여기는 없다. 여기는 있다. 그리고 우회양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취득가액과 장기와 세율은 누구 기준이다? 증여자 기준. 세 개는 똑같다고요. 그러나 나머지 네 가지는 뭐다? 4, 5, 6, 7은 틀려. 다르다고요. 총 일곱 가지잖아. 하나, 둘, 세 개는 똑같아. 하나, 둘, 셋, 네 개는 이쪽이랑 다르다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2월 과세라도 꽉 잡으세요. 이게 이제 어려운 파트가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요. 어려운 파트가. 아니 그러니까 2월 과세라도 잘해요. 어려워요? 할만해요? 어디가 어려워요? 어디가? 아, 형과 동생 5년 이내에 팔 때는 세금을 비교과세하잖아. 그래도 동생 세금이 적을 때는 이 거래는 부인해서 형이 직접 한 걸로 본다. 볼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거잖아. 그리고 이 부분은 뭐다? 다르다. 이쪽이랑. 할 게 없잖아요. 여기 봐. 형과 동생이 5년 이내에 팔지. 5년 이내에 팔면은 비교한다 이거지. B랑 비교. 동생이 적지? 그럴 때는 이 거래는 부인.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됐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쪽이랑 다르다.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뭘 고민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 얹혀서 한번 생각해봐. 세법을 얼마나 공부하나. 하나도 안 해놓고 14일 만에 나타나갖고 100%를 알기를 원한다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 조금씩 하신 분은 오늘 정리가 돼. 14일 만에 하면 죽어도 정리가 안 돼. 그러나 약간은 돼요. 그죠? 비교 못하면 2월 과세라도 정리하고 가자.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냐고 힘들겠으리. 자, 그 다음 120페이지로 가요. 자, 이제 마지막 코스네. 이제 신고와 자진납부 나와 있죠. 요거를 하기 전에 다른 게 하나 할 게 있어요. 앞에 다른 게 하나 107페이지 9번 했어요 안 했어요? 미등기로 팔았을 때 안 했잖아. 이거 107페이지 펴요. 9번 폈어요? 자, 9번 큰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미등기로 팔았죠. 비과세도 안 해주고 감면도 안 해줘. 뭔 뜻이에요? 여기 봐. 이거 세 개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은 법에서 제재를 가한다고요. 등기할 수 있는 거를 미등기로 파는 거야. 알아들었슈? 그럼 1번 미등기 양도자산 제재. 그럼 필요경비 계산국적도 제재를 가하죠? 부동산은 3%잖아. 그럼 미등기니까 몇 프로? 0.3%만 해준다는 거야. 1000분의 3.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0.3%. 아까 기억나죠? 부동산은 3% 공제받잖아요. 미등기는 0.3%.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장특공제 안 해줘요. 기본공제도 안 해줘. 비과세도 안 해줘. 세율은 몇 프로? 70%. 70%. 자, 그 다음 2번은 별 세 개 붙여요. 이거.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하는 자산. 미등기로 팔았죠. 미등기로 팔았는데 뭐다? 제외. 그럼 이 얘기는 뭐다? 등기된 걸로 봐서 불이익을 안 주겠다. 알아들었죠? 1번 박스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단기요 장기요? 장기. 그럼 이거는 뭐다?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등기된 걸로 봐. 대표적으로 뭐예요? 분양권을 팔았잖아. 분양권은 미등기 전매하는 거죠?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했다. 그럼 잔금 청산이 안 끝났잖아. 등기하고 싶어도 못해요. 불이익을 안 준다 이거지. 자, 그 다음 2번 법률의 개정 또는 법원의 결정. 이거 어떤 경우예요? 취득 당시 소송 중에 있는 거야. 소송 중에 있으니까 등기 못하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등기된 걸로 보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 3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 교환불합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잖아. 그 다음 감면하는 농지는 뭐다? 농지의 대토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또는 감면해 주겠다. 미등기로 팔더라도 농민지원 차원에서 그 얘기라고요. 등기 안 하고 팔더라도 감면해 주겠다. 비과세 해 주겠다. 불이익을 안 주겠다. 자, 그 다음 4번. 아, 4번. 자, 4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집이 하나죠. 하나인데 이거 무허가 주택이야. 등기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건물은. 그러니까 2년 보유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비과세.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불가능. 무허가니까. 자, 그다음 5번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 상속 미등기로 넘겼잖아. 누구에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즉 수용당했다는 거지? 수용당했다는 거잖아 이거. 미등기로 안 본다. 그러나 옆집 할머니에게 미등기로 넘기면 바로 미등기로 봐버려요. 수용당하잖아. 부득이하잖아. 5번 6번 7번은 그렇게 가요. 이거는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1번 2번 4번이야.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이 경우는 요건이 충족되면 장특공제 해줘요. 기본공제 해줘요.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니까 등기된 걸로 본다고요. 알아들었죠?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도 해주고 감면도 해주고
장기도 해주고 기본공제도 해주고 불이익을 안 줍니다. 맑게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10번. 10번 밑으로 내려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자, 다 같이 10번 따라왔어요? 한번 읽어봐요. 부동산과 시작. 뺀다 더한다. 뺀다. 뺀다. 옆에 적어 과세한다. 이렇게 적어요. 뺀다는 뜻은 과세한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매매했잖아. 매매.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르게 이중계약서 썼다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 줄 밑줄 그어. 세액에서 뺀다. 세액에서 뺀다. 뺀다는 뜻은 뭐라고 적었지? 과세한다. 자, 1번만 알면 돼 우리는.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밑줄 그어요. 차액 중 적은 금액. 그래서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박스 위에 뺀다 그 뜻이에요. 줄이면 차액이 나오죠? 적은 금액을 뭐다? 뺀다. 어디에서? 세액에서. 그 얘기라고요. 줄이면. 자, 칠판 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매도한다고요. 1. 갑돌이가 집이 하나라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됐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비과세 하잖아. 요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비과세. 비과세. 을돌이에게 매도해. 그래서 얼마를 받았느냐? 5억을 받았어. 5억. 그럼 실지 거래가 얘기죠? 그럼 5억 받으면 이거 비과세잖아. 비과세. 근데 이제 매수자죠? 너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업을 써달라 그러는 거야. 업. 또는 다운. 왜 업을 써? 팔아먹을 때 양도세 덜 내려고. 왜 다운을 써? 취득세 덜 내려고. 그래서 요구하지? 너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업을 쓰든 다운을 쓰든 니든 세금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을이 요구를 해. 업이든 다운이든. 그럼 옆에 누가 끼어들어? 중개업자가 끼어들어서 이제 갑이 망설이지? 그럼 중개업자가 밥 한 끼 사주면서 관례래. 써도 아무런 탈이 없대. 그래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써줬어. 실제 받은 게 5억이지? 써줬어. 4억 5천으로. 아, 5억 5천으로 써줬어. 똑같은 거니까 원리는. 이렇게. 업을 썼어요? 다운을 썼어요? 5억 받았지? 계약서는 5억 5천. 업을 썼잖아. 다운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딱 계산 세 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차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차액은 얼마? 그 다음 두 번째는 산출세액을 계산해. 세액. 원래 비과세죠. 비과세. 과세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세액을 계산해 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3천만 원.
만약 1년 보유했다. 그러면 3천만 원 과세야. 1년 보유했으면 2년 보유했으니까 3천만 원 비과세라고요. 근데 없으다 들켰다. 세액이 3천만 원 나오죠? 응. 그래도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는 거야. 비교해서 적은 금액, 큰 금액. 적은 금액이 얼마다? 3천만 원. 이거죠? 적은 금액이 3천만 원 아니야. 그래서 3천만 원을 어디에서 뺀다? 세액에서 뺀다. 빼. 그럼 뭐다? 제로. 잘 들어요. 그래서 비과세 받을 금액은 뭐야? 비과세 받을 금액. 원래 3천이었지. 빵. 뺄 금액이 얼마야? 3천. 이게 추징해. 과세될 금액이야. 원래 3천만 원 비과세잖아. 업계에서 들켰지? 그럼 이렇게 세금 계산을 계산해. 빼면은 제로.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빵. 추징, 과세할 금액을 물어보면 얼마? 3천만 원 내야 되는 거야. 점심 한 끼 써먹고 3천만 원을 추징당해. 밥 한 그릇 값이 3천만 원이요. 업계약서 쓰지 말라 그 뜻이에요. 원래는 3천만 원 비과세잖아. 들켰다 그러면 3천만 원을 과세로 전환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뺄 금액을 물어보면 뭐다? 3천. 이, 즉 뺄 금액이 뭐다? 과세될 금액을 물어보면 3천.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제로. 이 지문이라고요. 아, 세 번만 계산하면 되잖아. 잘 봐. 첫 번째 차액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과세한다 가정하고 산출세액 계산하는 거야. 이거 계산해. 지문에 주어줘. 이렇게. 그럼 비교하지? 비교해서 큰 거 적은 거.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산출세액에서 뺀다. 자, 10분 쉬었다 합니다.